네, 캐스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캐스퍼 경차 얘기인데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차의 캐스퍼 미디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모델인 현대차 캐스퍼의 미디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용인 기흥 톨게이트 인근에 있는 캐스퍼 스튜디오인데요. 과거에는 서울 자동차 경매장으로 활용되던 곳인데 지금은 캐스퍼 스튜디오로 탈바꿈해 있습니다. 나중에 소비자 여러분들도 캐스퍼를 구경하시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오셔서 충분히 구경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행사는 캐스퍼 언베일링 행사,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캐스퍼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 있는 캐스퍼 스튜디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캐스퍼를 타고 시승을 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성 기자가 직접 캐스퍼를 타봤다고 하는데요. 시승 후기 한번 들어볼까요? 캐스퍼를 시승하러 간다는 생각에 상당히 많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경차 SUV였기 때문에 과연 뭐 내부의 공간감은 어떤지, 또 승차감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 경형 SUV 캐스퍼를 첫 본 그 느낌은 조금 그 주변에 이제 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작긴 작구나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의외인 것은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공간감은 그렇게 좁지 않다. 오히려 제가 그냥 지금 타고 있는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승 자체가 지금 한 사람만 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석에서만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만약에 이 차에 4명이 다 탔으면 조금은 또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관상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좀 젊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다 혹은 별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뭐 경차치고는 그래도 조금 좀 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공간감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역시 뭐 운전석에서는 충분히 제가 뭐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반면 이제 뒷자리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서 만약에 조금 공간을 충분히 확보가 하게 되면 뒷좌석은 조금 오히려 좁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운전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이 플랫하게 접힌다는, 풀 폴딩이 된다는 그런 점이었는데요. 운전석의 이 폴딩까지 되는 것은 사실 뭐 처음이라고 합니다. 운전석 폴딩을 위해서 이 핸들 자체도 핸들 밑부분이 둥글지 않고 밑부분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그 운전할 때 핸들 그립감이 조금 독특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승차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경차라고 해서 많이 가볍겠다라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몰아본 소감은 그렇게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묵직함을 넘어서 조금 굼뜬다라는 느낌까지 살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첫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볍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고요. 또 이 캐스퍼 차량이 지능형 안전장치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어떤 충돌 방지 장치라든지 혹은 측면 또 후방에 그런 센서들이 있어서 차선 유지 기능 뭐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이제 뭐 커브를 틀 때 이럴 때 핸들이 조금 묵직해지는, 그 차선에 따라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었고요. 나머지 그 밖의 승차감에서는 뭐 크게 특별히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캐스퍼는 안전성을 위해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주요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하여 동급 최고의 안전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공간 활용성에 대한 엔트리 소비자 니즈를 고려하여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까지 완전히 접히는 풀폴딩 시트를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확장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소형 SUV 같기도 하고 좀 장난감 차량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 건수가요. 올해 생산 물량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하니까요. 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가격이 경차 가격으로는 옵션 다 풀옵션 하면 거의 2천만 원 돈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 그 돈 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도 지금 저희 애청자 리리얼님도 경차론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반응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가격이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림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세 가지거든요. 스마트, 모던,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가가 일단 1,300만 원대 가장 낮은 트림이 이런 상황이니까요. 여기다 말씀해주셨듯이 풀옵션으로 봤을 때는 2,057만 원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처음으로 첫 2천만 원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도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광주형 일자리 첫 사례, 첫 성과이잖아요. 근데 뭐 인건비도 확 줄이고 또 온라인 판매로 팔기 때문에 유통비도 줄였기 때문에 원래 예상대로라면 800만 원대로 기본 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에 또 사실 기본 차로 다니지는 않고 옵션을 몇 가지 넣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파크 레이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대고 현대차 뭐 아반떼 같은 경우도 1,570만 원대로 설정이 되니까 이하 비교해서 좀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시장에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방향은 굉장히 반응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전 계약 첫날에 만 8,940대 흥행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사전 예약 첫날 판매한 것 중에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19년에 그랜저 6세대 나왔을 때가 최대 판매 기록이었는데 물론 이 사전 예약이 본 예약까지 이뤄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올해 판매치가 한 12,000대 정도로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본 예약까지도 이것을 넘어서지 않을 일까라는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풀폴딩, 운전석까지 다 폴딩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차박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수요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경차 시장이 좀 얼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준준형 세단이라든지 소형 SUV에 비해서 좀 적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좋은데 비싸면 특별할 게 없죠. 이제 좋은데도 싸야 특별한 건데 글쎄요. 끝까지 이제 우리 소비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캐스퍼의 흥행으로 현대차의 주가에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재 기자. 네. 끝으로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이제 궁금해서 사실 이제 캐스퍼의 이름을 좀 찾아봤었는데 네. 이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서 네. 착지하는 거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요. 영감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혁신적이다.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뛰어난데 어쨌든 뭐 예약 판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그쵸. 이게 좀 실적에 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한 6천억 원 수준인데 예상치 전망 대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판매 자체는 양호합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수급 차질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달러 원화율 상승 때문에 실적 부담감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좀 해결될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 민 이슈 현장 이슈까지 다 했군요. 네,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